되게 멋있는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SR은 사랑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R의 5현 베이스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SR을 워낙에 저가 모델에서부터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을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SR만 나오면 약간 기대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거의 뭐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5만 2천 원이에요. 가격이 상당히 높죠. 아이바네즈 5현 SR5 SMLTD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쭉 한번 살펴보면 바디가 스팔티드 메이플 부빙과 탑 마호가니 바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넥은 아틀라스 5피스 왠지 부빙과 티타늄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에 버드아이 메이플 프렛보드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되게 웃긴 게 네. 여태까지 계속 막 이런 재질로 똑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싼 걸로 안 바꾸고 또 버드아이 비싼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뒷판은 시꺼멓고 앞판은 메이플 희한하네요. 지판에도 좀 쓰이긴 하는데 네, 많이 쓰이긴 지판에다가 버드아이 메이플을 달았어요. 아이바이즈 왜 이렇게 돈이 많죠? 그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네. 그라프텍에 블랙터스크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 좋다. 그리고 이게 픽업이 노드스트랜드입니다. 빅싱글 5넥 픽업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뭔가 약간 목공에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되게 베이시스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트롤이 약간 다양하면서도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볼륨, 밸런서, 그 다음에 EQ 바이패스 스위치입니다. EQ를 온, 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셀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250, 450, 700 이렇게 미드 프리퀀시의 대역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 부스트 컷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 지금 밑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미드 프리퀀시를 조정을 해서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근데... 디테일하게 톤을 만질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쭉 살펴봤고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113! 아! 무거워! 난 오늘 힘이 없어. 아, 악필이네요, 진짜. 엄청나네요. 저 공부 잘해요. 아, 네. 그래요? 뒤에서. 몇 대면? 저는 3.4. 네. 3.4kg요? 네. 저 완전 무거운데 4.18kg? 저 힘이 지금 많은 거.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갈까요? 네. 올려 보시죠. 3.5 하려고 그랬는데 4.18. 4kg까지 가나? 3.97. 야, 무겁네요. 제가 좀 오늘 힘이 좋네요. 힘이 좀 있나 봐요. 네, 3.97kg 나왔습니다. 왠지 오늘은 좀 무덤덤하네요. 네. 두께 승패에 무덤덤합니다. 이제 한두 번 지니까 한두 번 이상 지니까 지는 게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 36이고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맨날 지지 말고. 네. 아.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 맨날 베이스를 다 들고 다니니까. 36, 80. 아령을 무게별로 들고 다니까요? 그 정도로 안 돼요. 몇 킬로가 가능해야 되니까 저는 옛날에 그래갖고 그걸 샀었죠. 그 0.1g 단위까지 나오는 그 집에서 그 음식물 조리용 저울을 샀었는데 물론 이거 연습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네. 징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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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지금은 이제 기본 상태고요. 네. 네. 자, 픽업도 두 개 다 키고요. 자, 5연부터. 네, SR의 어떤 기조인 범용 락 베이스 네, 충실한 사운드 그리고 5현의 높은 해상도와 밸런스 네, 그 매력을 잘 가지고 있네요. 자, 170만원이라는 돈값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뒤에 픽업이요. 네, 5현의 밸런스는 좋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지금은 EQ가 먹는 상태로 지금 연주해 드린 거고, 이제 안 먹는 상태로 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되겠죠. 기본 톤 자체가 좋아요. 바이패스 톤이에요 이게 지금. 네. EQ 오프 상태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EQ 킨 거고, 네. 이게 이제 지금 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먹죠. 네. 네, 변화가 없죠. EQ 오프 상태. 이렇게 하면 아까는 처음에 할 때는 네. 이렇게. 네. EQ 온 상태로 해서 네. 트래블, 미들, 베이스 하나하나 다 부스트 컷 해보죠. 자, 여기서 저음이니까 네. 저음 올리면 오! 자, 로우 올려서 치면 오! 네, 과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로우가. 자, 다음 컷하면 와, 완전 없어졌네요. 아, 진짜 이거 짱이다. 네, 아, 진짜. 이렇게까지 EQ가 또 극단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와. 라고 하면은 아까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프리퀀시 리스파스를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0dB까지 가능한 거예요. 와. 이게 보이시죠? 이 베이스 부스트가 플러스 20dB에서 밑으로 마이너스 20dB 하이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극단적인 EQ 세팅이 가능하다는 그죠. 얘기죠? 그러면 트래블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다 올리면 와. 와. 오, 이건 EQ가 좀 대박이네요. 오. 야, 장난이다. 네, 다 빼면 트래블. 자, 다 빼면. 네, 저 멀리 갔어요. 네, 이번에는 미들 프리퀀시에 따라서 한 번씩 다 만져볼게요. 200, 450, 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상태는 아까 중간이었고요. 네, 250, 450, 700입니다. 위에 올린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450대역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네, 자, 이제 여기서 가운데로. 네. 자, 이제 맨 밑에 700대요. 네. 와우. 이게 끝까지 올린 거 아니죠? 다 올린 거예요. 아, 끝까지 올린 거예요? 미들만 네네네. 다 올렸어요. 네. 그럼 미들을 빼볼까요? 이제 반대로. 자, 미들을 다 뺀 거예요. 네. 네. 주파수 대역별로. 그죠. 거꾸로 700 뺀 거고요. 이게 450 뺀 거고요. 250 빼볼게요. 네, 그 옛날 갈매기 세팅으로 유명한 락 베이스 사운드를 우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EQ 진짜 확확 잘 먹네요. 와, 이거 좀 짱인데요? 네. 네, 슬랩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주에 묻혀서 A마이너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B마이너로 갈까요? 6번 줄, 5번 줄까지 사용을 하려면 네, 네. 해볼까요? 마음껏 놓으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좀 느리고 뭉근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A 키요? 네. 자, 1, 2, 3, 4.
이렇게 뭉그라 사운드가 네, 픽업을 조금 앞쪽으로 했어요. 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EQ가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어서 치는 EQ가 대박인 네, 게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미드를 조금 올리고 미드를 좀 많이 티나게 올리고 네. 하이를 조금 올렸어요. 그리고 얘를 제일 낮은 미드를 대요. 네, 거기로 하면은 소리가 얘는 조금 튀죠. 근데 여기서 좀 하이가 좀 더 있으면은 네네. 이제 이렇게 치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는 하이대로 살고 네. 저음은 네, 저음 저음대로 해서 네, 네 저희가 사운드 이제, 만드는 네. 재미가 있겠어요. 확실히 되게 좋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오. 사운드 보이 되봤고요. 생지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제한주평이요? 네, 제한주평은 좀 메이플 지판이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하는 것 중에 역시 메이플도 사랑이다. 메이플도 사랑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메이플의 영향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베이스는 EQ가 가장 저는 메이플에서 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EQ는 그대 그 똑같잖아요. 그죠? 그전 거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뭔가 메이플을 만나서 그런가 이 EQ가 그 적용되는 네. 그 느낌이 그죠? 더 뭔가 시원시원하게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메이플에 네 알겠습니다. 승채씨는 메이플에 꽂혔고 저는 평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은 EQ에 꽂혔고요. 네. 그래서 저는 EQ킹 EQ킹 네 EQ킹 드리겠습니다. EQ킹 네 점수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제 이건가요? 네 175만원이요 75만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잠시만요 네 깔끔히 안 지워져서 잘 지우시네요 네 네 몇 대 몇? 저 5점이요 5점이요? 네 전 4.5 저 5점 와 갑자기 만점을 때리셨어요. 승채씨 완전 사랑 베이스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네 저 처음에 솔직히 이제 메이플 좀... 때문에 그러지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지? 저 여기 혼나러 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승재 씨 취향이 잘 반영돼서 좋습니다. 네. 네. 승재 씨가 사랑하는 베이스가 또 하나 생겼네요. 네. 네. 다음 네. 시간에는요 비슷한 컨셉의 모델입니다. 역시 프리미엄 시리즈고요. 이번에는 6현이 나옵니다. 6현 드디어 6현 근데 승채씨 좀 실제 연주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존명이 치던 그 6현 베이스가 너무 멋있어서 완전 멋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와 6현이 짱이구나 베이스는 6현이구나 막 이랬던 어떤 저한테 있어서 환상의 기여 같은 거죠. 6현은 6현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라레솔이잖아요. 베이스 4현이 5현은 그 밑으로 저음이 추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B현까지 내려가게 되죠. 미 밑으로 미레도 시까지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6현은 그거보다 더 내려가느냐가 아니고 하이 C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C, 미라레솔, 도 이렇게 6현이 구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사랑 베이스 6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